영웅이 형 왔니? 네. 엄마 이거 제가 갖고 싶었던 거잖아요. 서프라이즈. 엄마 감동이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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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엄청 졸랐잖아. 갖고 싶다고 저거. 졸라서 죄송해요. 너무 갖고 싶었어가지고.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꾸민 사람 없어요. 다 책상에 공룡 있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나만. 아 창피해. 그래 좋아하니까야 엄마도 좋다야. 엄마 제가 이번 주 설거지 다 할게요 진짜.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열심히 해서 이번 성적 80점 넘자. 화이팅. 네 화이팅. 우와 피님들 타공보드로 제 책상을 꾸며볼 거예요. 우와 진짜 튼튼해. 키키키키오 미키. 우와 이거는 에어팟 맥스 헤드셋. 구멍을 딱 껴주고 에어팟을 걸어줘. 우와 딱이야. 우와 너무 예뻐. 아 여러분 이거 다 꾸민 다음에 요거 시크릿 캐빈이 예전에 열어보기로 했잖아. 이거 같이 열어봐요. 너무 예쁘겠죠. 여기 옆에다 두면 오 재밌어. 수납통인데 뒤에 거리가 있어요. 여기 타공보드에 끼워볼게요. 이렇게 우와 싹 들어가네. 여기다가 이렇게 감각있게 계단식으로 꾸며봤고 음료수 마시고 꽂아놓는 컵홀더. 뒤에 타공보드에 꽂을 수 있게 고리가 되어 있어요. 선반인데요 올려놓는 건데 위에다가 걸어도 되고 너무 위에 있어서 답답해 보인다면 아예 밑으로 내려주고 수납 공간을 넓혔습니다. 이렇게 생긴 고리가 있어서 뒤에 타공보드에 꽂을 수 있고 고리가 있어요. 그냥 끝에다가 걸어주면 키링 같은 거 걸어주고 귀여워! 자석! 자석! 자석에 붙여주는데 원용이 사진을 우리 끼워서 CD 걸고 학생증 붙여주고 레이 사진도 너무 귀엽잖아요. 이렇게 아 예쁘다! 인생 내 것도 진짜 좋다. 필기 도구를 채워주면 이런 빗 같은 것도 공부하다가 머리 빗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꽂아놓고 짜잔. 선반에는 카통이랑 고무송이. 제가 좋아하는 다이소 통이랑 이거 밴드도 이쪽에 다 꽂아주고 딱 맞아. 칼도 필요하잖아요. 칼 무조건 넣어주고 음료수 마시다가 마시고 싶으면 여기다 에어팟도 이 위에다가 딱 올려놓으면 정리되고 너무 좋다. 싹 정리됐어요. 너무 좋아요. 이제 시크릿 캐비닛을 열어볼게요. 그림이 너무 귀여워. 와 열어볼게요. 오 어떡해 너무 귀염뽁짝하잖아. 아 너무 귀여워. 너무 조그매요. 시크릿 박스가 있어요. A 시크릿 박스 어머머머머머 문이 그냥 열리나? 어? 안 열려! 여보세요? 무심인가봐. 아니 문이 안 열리네? 여러분 비밀번호를 몰라서 못 열립니다. 설명서를 봤는데 비밀번호를 맞추고 클립을 오른쪽으로 딸깍하래. 비밀번호를 맞추고 클립을 오른쪽으로 딸깍을 하래요. 비밀번호는 시크릿박스 A, B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방탈출 같아. 방탈출. 시크릿박스 A를 열어보니까 이런 게 들어있고 우와 이 문에다가 붙이는 것 같아. 어 귀여워. 이렇게 거는 건가 봐. 너무 귀엽잖아. 여러 가지 데코 스티커들이 있어요. 쿠폰도 있고 여기는 아직 시크릿 꼭. 오 뭐지? 우와 시크릿 노트다. 이 노트에 뭐가 숨겨져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오 예뻐. 근데 아무것도 없어. 비밀번호가 우정 쿠폰이다. 친구에 나눠주는. 이거 너무 귀엽다. 어 텔라랑 설아한테 줘야겠다. 친구한테 나눠주는 우정 쿠폰이래. 편의점 같이 가기 친구 해줘 이용권 한강 라면 먹으러 갈 때 이거 줘야겠다. 비밀 지켜주기? 완전 필요하지. 나랑 같이 학교 가자. 와 완전 필요해. 시크릿 A 박스에서는 아직 비밀번호의 단서를 찾지 못했어요. 이 캐비넷 열어야 되는데.
비를 열어서 캐비넷에 비밀번호들 알아내 봅시다. 우와 너무 귀여워. 진심 비밀번호 안 알려줘? 비밀번호 알려줘 제발. 띠로린 선반이랑 책꽂이랑 그 빗이잖아. 귀여워. 곰돌이. 근데요 비밀번호가 없다고요. 에이. 어? 예! 나왔어. 쉿, 비밀이야. 캐비넷 비밀번호를 왼쪽으로 돌려봐. 왼쪽으로 돌려? 135. 아 왼쪽 돌려. 1 3 5 돌렸어요. 열렸어. 이렇게구나. 여기에 시크릿 비밀번호가 있었다니. 나는 스티커인 줄 알았는데 제 시크릿 비밀번호는 135입니다 비밀이야 비밀. 비밀? 아까 이거 쿠폰? 비밀 지켜주길 쿠폰 써줘. 안 지켜주면 짜잔. 이제 여기 안에를 예쁘게 꾸며볼게요. 우와 이 안에 칸막이가 들어있어요. 오케이. 와. 딱 A에서 열었단 껴주고 짠. 아 책꽂이를 넣어주고. 비밀 노트 있잖아요 아까 나왔던 거. 이 책꽂이 안에 비밀 노트를 넣어주고 숨겨놓고 마구니를 오종 쿠폰을 걸고 3M 쏙 들어가게 붙인 다음에 컷 떼주고 이쪽에다가 걸어주기. 우와 오 귀여워. 하트 고리를 스티커가 같이 오거든요. 요 안에 홈이 있어요. 요거에 딱 맞게 붙여. 대단하다. 스티커를 떼내주고 딱 붙여주면 오 진짜 튼튼하게 걸렸어. 케링을 걸어주고 우와 몰라. 오? 스티커로 예쁘게 꾸며주라는 건가 봐요. 어머 귀여워. 레터도 있고 여기 스마일도 있고 강아지도 있어. 아, 꾸며볼게요. 이거는 근데 어떻게 여는 거지? 열쇠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열쇠가 없거든요? 아무리 찾아도 열쇠가 없는데? 어? 어? 잠깐만 나 엄청 놀라. 왜 그랬어? 이거 봐 좀 수상하지 않아? 요게 있다는 게? 뭔가 이렇게 열린다는 소리 같은데? 어 열어볼까? 어? 뭐야? 아! 우와 열쇠 발견. 우와 어 맞아 맞아. 아 이렇게 꽂는 거네. 이렇게 열쇠를 시크릿 키. 우와 한번 열어볼게요. 크아, 진짜 재밌다. 딱 맞아. 열었어. 대박입니다 여러분. 와 이런 공간이 있어요. 악기는 도무성을 좀 몇 개 넣어볼게요. 안 그러면 친구들이랑 바꾸다 보면은 이게 4장이 있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다 바꿔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유분으로 남겨놓을게요. 와 이건 아무도 발견 못하는 거야. 와 벨브와 깔아주고 여기 포토코드 들어가려나? 여기 포카 싹 들어가요. 우와 들어주고 포카드를 넣고 짠. 이건 제가 최근에 뽑은 거예요. 여기다가 사진들 꾸며줄 건데 이 메인 사진은 쓰고 싶거든요. 진짜 이제는 포카 포용하고 다꾸할 맛 완전 많이 날 거야. 와 어키님들 어때요? 저랑 타공보드 꾸미고 열어봤는데 캐비닛 너무 재밌었죠? 저랑 책상 꾸미기 재밌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 좋아 좋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 오늘도
신나게 타공보드랑 시크릿 캐비닛 언박싱하기